317페이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파트는 아직 안 나갔죠? 예, 이제 그 이제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우고 다음 주에 뭡니까 저 상임법과 또 실명법을 배울 텐데 요게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과 거의 이제 중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오고 민법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잘 배워놓으시면 민법 공부하는데 조금 아마 좀 편리할 겁니다. 아마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예, 임차인. 임차인 중에서 당연히 주택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단 왜 만들었어요? 자 이제 주임법 이렇게 되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왜 만들었다? 일단은 만든 목적은 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다. 자, 이 법은 1984년도인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꽤 만든 지 오래됐어요. 자, 이 법은 일단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조금 변질되어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만들 때는 진짜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법이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는 범위는 당연히 주택임대차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일시사용임대차는 적용 안 된다. 자, 일시사용임대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잠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다가 나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이게 이제 일시사용임대차인데 이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거 일시사용임대차 있고요. 또 뭐가 있다? 자 법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보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자 두 가지 일시사용임대차 일시사용임대차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자 그 법인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자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를 해서 자 돈은 누가 되고 법인이 되고 누가 들어가서 살아요? 직원이 들어와서 사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느냐? 자 제가 금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만든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거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거다. 근데 자, 이 법인은 집 없는 서민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예외적으로 자,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적용이 되는데 뭐 두 가지 법인이 일단 적용돼요. 자, 일단 토지주택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공사. 자,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있어요. 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왜 적용되느냐? 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차 사업을 얘가 합니다. 자, 이거는 일명 뭐냐면 제가 늘 표현하는 게 적자 임대차 사업이라 그래요. 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들어봤어요? 공법에서도 잠깐만 주택법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자 이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여러분들 국민주택기금을 모으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돈이 뭔지 아세요? 국민주택기금 여러분들도 많이 일조를 할 텐데 예 네, 맞아 복권이에요 복권 복권에서 수익 나오죠? 복권의 수익금의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뭐를 하느냐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차를 해줘요. 그러면 일단은 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일단은 일반적인 임대인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자 이제 방투간짜리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한 다음에 자 다시 임대차라는 거죠. 이걸 뭐래요? 전대차라고 그러죠. 그럼 전대차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일단 얻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얘네들이 직접 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대차 권한을 일단 얻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 제가 아마 이런 11월 달에 잠깐 할 때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 저기 KBS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 뭐 여러분들 좀 봤을 거예요 아마.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 왜 그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죠 왜? 요즘은 뭐 일요일날 밤 12시인가 뭐 시청이 잘 안 될 때 많이 하던데 그거 프로그램 참 좋은데 그걸 한때는 이게 중단됐었어요. 그때 보면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 나오죠. 근데 그 후기를 보면 한 1, 2개월 뒤에 후기가 나오면 집이 구해졌어요.
바로 누가 구했냐면 얘네들이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5천만 원짜리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걔네들한테 다시 임대차는 거예요. 이걸 전대차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자 얘네들은 5천만 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보증금을 받고 이제 있는 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적자 임대차 사업이죠. 자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입장이 되는 거죠? 처음에 할 때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지만 보증금을 또 나중에 보호받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이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자 똑같은 방법으로 기숙사 용도로 만약에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는 주택임대차법 적용돼요. 자 여러분 중소기업 하면 대부분 뭐 직원들 한 뭐 20명, 30명, 10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기숙사 용도로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굴 채용하고 있죠? 외국인. 네, 외국인들 채용하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뭐 재울 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저 주택을 임대차를 하려니까 이거는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잘 임대차를 안 해주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이 두 가지 법인은 예외적으로만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적용되는 것은 간단한 요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항력 보죠. 자 대항력 이 대항력이 무슨 얘기예요? 대항력 들어보셨죠? 대항력이란 뭐예요? 그냥 뭐 대항력 하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면 되죠. 뭐 대항할 수 있는 능력 누구한테요? 임대인한테요.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제3자죠. 제3자. 제3자에게. 자, 주택이 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택이 팔리면 새로운 자, 임대차하고 있는 와중에 주택이 팔렸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오죠. 자, 새로운 집주인이 내가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못 나가겠다. 요때까지라고 못 나가겠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이보다 대항력이다. 그러면 이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죠? 인도와 그 다음에 또 인도와 그대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자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다음날 0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게 대항 요건인데요. 자 그때 전입신고는 어떤 기능을 갖냐면 공시의 기능 같습니다. 자 공시가 뭐예요? 알리는 거죠. 내가 이 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전입신고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이때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알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알리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거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자 내가 132번지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잘못해가지고 133번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133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는 132에 살고 있죠. 이거는 공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력 인정되지 않죠. 그럼 이때 132로 수정한 시점에서 다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나는 전입신고서에 132번지로 써가지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입력을 하다가 이제 요즘 전산으로 입력하죠. 입력하다가 133으로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검사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일 다 끝났으면 이제 한 달 뒤에 쭉 한번 검토해 봅니다. 해보니까 132를 133으로 했거든요. 잽싸게 다시 담당공원이 어떻게 돼요? 고쳐놓죠. 그러면 이때 고친 시점에서 대항력 발생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대항력 발생될까요? 네, 이때는 처음부터 발생됩니다. 왜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자, 132번지로 전입신고서에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담당공원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집은 132번지가 아니고 133번지니까 고쳐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착각으로 고쳐오라 그랬으니까 고쳐오는 거죠. 자기가 고쳐가지고 133으로다가 신고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예요? 뭐예요? 132거든요. 이거 대항력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일단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가구와 다세대가 있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과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 자는 집원까지만 전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집원에다가 뭐까지를요? 동호수, 동호수까지를 같이 해서 전입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가구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구가 사는데 소유자가는 몇 명?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단독주택 생각하면 돼요. 단독주택에 보면 자 지층도 있죠. 지하층, 반지하층. 그 다음에 1층 한 두 가구 살고 2층 한 두 가구 살고 옥탑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 가구가 살긴 사는데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는 집원까지만 전입신고해도 당연히 누군지는 알겠죠? 소유자가 누군지를. 그런데 다세대는요. 건물 한 동에 여러 가구가 사는데 이게 각각의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되는 거죠. 자, 구분 소유되는 거기 때문에 자, 집원에다가 뭐까지를 동호수까지를 해서 전입 신고를 해줘야지만 정확한 전입 신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대항력 요건 일단 구분을 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인에 의한 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자, 확정일자 인에 의한 우선 변제. 자, 이거는 나보다 뒷순위보다 즉 후순위 권리자에 뭐해서 우선하여 이렇게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변제가 뭐예요? 받는 거죠. 일단 변제 받는다. 뭐 준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받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뭐예요? 먼저 받는 거죠. 먼저 받는 거예요. 언제? 경매나 공매 시에. 경매나 공매 시에 먼저 받게 되는데 자, 뭘 받으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 확정일자 아마 받아보시면 계실 거예요.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받죠? 동사무소라든가 법원 등기소라든가 이거죠. 자, 그 다음 법원 등기소 그 다음에 공증사무소 세무서에 받는 것은 주택이 아니고요. 상가에서 세무서 받는 거고 자, 지금 주택은 자,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공증사무소 이런 데서 받아요. 이게 이제 부여기관이거든요. 이렇게 확정일자 도장을 받음으로써 그때 그 계약이 그 금액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에 나보다 지순이보다 먼저 변제 받아갈 권리가 생겨요. 언제요? 경매나 공매 시에.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능력이 있다? 순위 확정력이 있다. 그래서 순위 확정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지금 A, B, C, D 네 가구가 사는데 자 가장 먼저 A는 5천만 원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죠. 그럼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에 자기의 순위가 확정되죠. 그러니까 뒤에 아무도 없죠. 아 뒤에가 아니고 앞에도 아무도 없죠.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가장 1순위가 되는 거예요. A가 들어온 상태에서 누가 들어와요? B가 들어오죠. 그럼 B가 확정일자를 얘는 이제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에 A보다는 순위가 어떻게 돼요? 밀리지만은 뒤에 사람보다는 앞순위가 되는 거죠. 얘가 순위가 확정되고 자 C가 3천만 원에 들어오면서 뭐 한다면 이제 AB보다는 뒤로 밀리지만 D보다는 앞서 있죠. D는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순위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A, B, C, D로 다 순서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이 1억에 팔렸다. 그러면 팔린 대금 1억 원을 갖고 이제 변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돈을 이제 주게 되는데 자 이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순위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일단 1순위는 누구한테? A, 5천만 원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 얼마 남아요? 5천만 원 남죠?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예, 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4천만 원 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예, 1천만 원 남죠? 자, 1천만 원을 다음에 누구한테? C한테 주는 거죠. 그럼 C는 1천만 원만 받고 먹고 떨어지는 거죠? 2천만 원 못 받는 거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얘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매가 되면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다? 순서대로 받는다 그래서 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는다? 순위 확정력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날부터 발생해요. 확정일자 받는 순간에. 그런데 확정일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확정일자는 반드시 뭐가 있으면 효력 발생한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효력 발생한다. 대항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며칠이에요? 2월 23일. 날짜 가는 건 또 모르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이 2월 23일이에요. 자, 23일 날 인도와 그 다음에 전입신고. 자, 어떤 사람이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날 확정일자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24일. 자, 24일 0시에 발생합니다. 자, 여기 대항력이 언제 발생된다고 했어요? 다음날 0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효력도 24일날 0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에서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하죠. 자, 그러면 보죠. 일단 23일날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는데 계약서를 안 갖고 와서 그 다음날인 24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이때는 24일 그날부터 발생하는 거야. 이건 또 왜 그날부터 발생해요? 이건 왜 그날 발생하죠? 예, 이미 대항력이 언제 발생되어 있어요? 0시부터 입사 0시부터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낮에 확정일자 받았죠. 그 도장 찍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대항력과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줘야지만 나중에 이제 요번엔 안 하겠지만 다음 파트에서 이 확정일자와 저당권 관계를 설명할 거예요. 순위 싸움 할 때. 자, 경매에서 나오는 겁니다. 확정일자와 저당권 관계를 여기서 이거 가지고 순위 싸움을 할 거예요. 누가 앞서느냐. 그래서 얘는 민법에서도 한번 배울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 관계는 정확하면 기억하면 그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는 이 정도까지 한번 구분을 해보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이제 우선변제가 여러분들 교재 321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확정일자 받았다. 자, 순위가 확정된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게 물권으로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서 경매 신청권이나 그 다음에 또 전전세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선변제권 승계가 있어요. 자,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받은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다면 그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우선변제가 뭐예요? 먼저 받아갈 권리죠. 그거를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 자, 양수하면 누가 가지고 간다? 금융기관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먼저 받아가는 것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전세보증금 대출 있죠? 보증금 대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거와 관계예요. 자, 내가 1억을 보증금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해서 임대차 했습니다. 근데 내 돈 6천만 원에, 은행 돈 4천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1억을 만 거예요. 보증금을 해서 임대차를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우선적 승계 규정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주택이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가 들어서 변제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럼 이 1억을 통째로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임차인은 1억이 다 내 돈이 아니죠. 6천만 원만 내 돈이고 어떻게 돼요? 4천만 원은 은행에 다 갖다 줄 돈이죠. 근데 은행에 갖다 줘야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주지 않으니. 그거 갖고 다시 뭐 다 돈 받아가 임대차 하거나 그러죠. 그럼 은행에서는 당장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출해 줄 때, 4천만 원 대출해 줄 때 요거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나한테 넘겨줘.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승계가 되죠.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자, 임차인한테 얼마 주고? 4천만 원 주고 나머지 6천만 원 주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네, 누구한테? 법원에서 은행한테 바로 주는 거예요. 이게 우선 변제권의 승계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대출과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이거 내용만 일단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소임찬 보호 부분 보죠. 자, 소임찬 보호.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 혹은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입니다. 우선 변제인데, 자, 먼저 받아가는 거죠. 확정일자인의 우선 변제. 이것도 있죠. 이것도 이거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는 어떻게 먼저 받아가요? 어떻게 먼저 받아가죠? 나보다 뒷순위보다. 자,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변제받는 거죠.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경매시에 받아가는데, 자, 요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이거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선후순위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받아갑니다. 자, 순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어떻게 한다? 가장 먼저 받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경매실무용으로 뭐라고 하냐면 최우선 변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보증 우선 변제를 일단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잠깐 나오죠? 최우선 변제. 가장 먼저 이제 변제 받는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소액 임차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대항력 갖춰야 돼요. 대항력을 갖추라. 그러니까 인도와 뭐가 있어야 돼요? 인도와 전입 신고가 있어야 되죠. 자, 대항력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는 요건이 안 돼도 됩니다. 확정일자 안 받아도 요건은 받아갈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자, 근데 각 지역별로 금액이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나죠? 자, 지역별로. 자, 어떻게 된다?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됩니다. 자, 과밀억제 권역을 한번 보죠. 수도권 정비기획법상의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정비기획법상의 과밀억제 권역은 과밀억제 권역이 뭐예요? 과밀억제. 인구가 과밀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권역이에요. 자,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 인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과밀억제권역에서 수원, 그 다음에 또 뭐 성남 이런 데 있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 과밀억제권역 쭉 나오죠. 여기 보니까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과천, 의왕, 군포, 시흥. 근데 일부 지역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인구가 과밀되는 시설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인구가 과밀되는 시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인구가 과밀되는 시설들. 대표적으로 대형 공장들입니다. 뭐 삼성 공장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거 일단은 못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백화점 이런 거 못 들어와요. 백화점도 인구 과밀되는 시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만있어 보자. 백화점 다 있잖아요. 예. 네,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면 들어오라 그래요. 대신 돈 내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세금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준조사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과밀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왜? 환경부담금 이런 거. 그런 거 들어봤죠? 여기 때 이것도 과밀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1차적으로 못 들어오게 해놓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 대신 뭐 내고 들어와라? 예, 돈 내고 들어와라. 근데 여러분 공장 해보세요. 삼성에서 만약에 뭐 뭡니까? 텔레비전 공장, 뭐 반도체 공장 하나지를 여기다가 질려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삼성한테 야 그러면 과밀 부담금 내고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 돈 내고 가면서까지 안 들어오죠? 안 그래도 돈 받아가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장은 대부분 안 들어와요. 근데 백화점은요? 그래도 돈 다 빼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그 부담금을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지역이 뭐다? 과밀 억제 권역이다. 자,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서울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 있죠, 별도로. 그러니까 서울은 일단 제외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과밀억제권역 뭐 들어가냐면 인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강의용으로는 그냥 인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인천에도 뭐가 좀 빠져요. 인천광역시 부분에서 보니까 어느 지역들 쭉 이렇게 뭐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곧던 지역, 일부 지역이 좀 빠집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 알 필요 없어요. 자, 지금은
인천광역시는 어디 들어간다?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부 지역 빠지는 것은 나중에 그쪽 지역 가서 뭐 할 때? 일할 때. 그때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공부용은 그냥, 인천광역시는 어디 들어간다? 과밀에 들어간다라고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광역시에는 그 뭐가 빠지겠어요? 인천이 빠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광역시에 일부 지역이 더 들어갑니다. 용인, 안산, 김포, 광주. 네 가지 지역이 더 들어가요. 자, 용인, 안산, 김포, 광주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는, 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일부 지역이 들어간다. 여러분들 들어가는 이유가. 자, 용인, 안산, 김포, 광주는요. 용인, 안산, 김포, 광주는 일단은,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돼요? 용인이나 안산이나 김포, 광주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밖에 지역으로 가야죠. 자, 용인이나 여러분 용인시, 안산시 이런 것은 광역시도 아니죠.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밖에 지역으로 넘어가줘야죠. 근데 용인이나 안산, 김포, 광주가 아무래도 보증금이 높죠. 그게 일반 군지역이나 이런 데로다가 같이 취급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광역시 여기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여기 광역시에 보면 일단 자 뭡니까 세종특별자치시도 이쪽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광역시급에 해당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을 보죠. 자 이거 금액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322페이지에도 있지만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324페이지에 지역 구분해 가지고 자 그 뭡니까? 2016년부터 16년 3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이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정리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은 얼마 이하에 얼마예요? 예, 1억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3,400만 원을. 그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은요? 8,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2,700만 원을. 광역시는요?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이하의 보증 얼마를요? 2천만 원에 대해서 그 밖의 지역은요? 5천만 원 이하의 보증이 얼마를요? 네, 1,700만 원을 가장 먼저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금액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서울 얼마 이하의 얼마? 1억 이하의 3,400 과밀은요? 8천 이하의 2,700 광역은 6천 이하의 2,000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의 1,700 이걸 가장 먼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가진 재산이 뭐밖에 없어요? 예, 보증금밖에 없죠. 이거 만약에 확정일자 인에 의해서 순위로다가만 준다면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맨 뒤에 2천만 원짜리 같은 건 어떻게 돼요?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나가시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 어디로 가요? 길거리로 갈 수밖에 없죠. 적어도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길거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요만큼을 일단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주긴 주는데요. 이거를 주택가격에 얼마 가지고 변제해 주냐면 2분의 1 가지고 변제해 줍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주택가격에 다 주는 게 아니고 2분의 1 가지고 변제해 주거든요.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권리자를 보기 위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 주택이 1억에 팔렸다. 그런데 최우선 변제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을 가장 먼저 주고 나니까 얼마 남아요? 2천만 원 남죠. 2천만 원 갖고 다른 권리자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럼 받을 돈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1억이면 반토막인 2분의 1 얼마? 5천만 원을 가지고 8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모자르죠. 예, 네. 5천만 원 가지고 8천만 원 준다고 모자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안분 배분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배분은 배분 방법이 있거든요. 안분 배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알려드릴 텐데 아마 민법에서도 잠깐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알려드릴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진도 나가다 보니까 어쨌든 혹시나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건 경매 실무 쪽 하면 나중에 배우게 돼요. 안분 배분하는 방법은 자 그래서 이렇게 배분해서 주게 돼요. 자 어쨌든 주택가격이 얼마 가지고 변해준다? 2분의 1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보니까 저기 324페이지에 보면 시행 날짜가 있죠. 맨 꼭대기에 324페이지 맨 그 박스에 거기 보니까 자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요거는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과민역 재권역과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이 시행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냐에 따라서 그 저당권 설정 시점에 최우선 문제, 즉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서울을 볼까요? 서울에서 보면 1억이 얼마예요? 3,400이죠. 그런데 만약에 2016년 3월 31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게 적용돼요. 근데 만약에 저당권이 2015년도에 설정된 거예요. 지금도 주택 중에서 2015년도, 14년도, 13년도에 저당권 설정된 게 아직도 있는 게 있죠. 자, 그러면 2015년도에 설정됐다면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15년도에 시행되는 게 후에 보세요. 14년 1월 1일부터 16년 3월 30일까지 서울 얼마예요? 9,500에 3,200이죠. 이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지금 현재 임대차인데 저당권이 15년대 설정됐다면 1억짜리면 어떻게 돼요? 최우선 면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시점에 있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저당권 설정 시점에 있는 것을 적용하느냐? 이유,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어떻게 돼요? 저당권 설정할 때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저당권자가 예측을 못하죠.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측하면 거기에 맞춰서 뭡니까? 대출해 주죠? 근데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시점의 거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자 공부용은 요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 서울은 얼마 이하에 얼마? 1억 이하에 3,400. 과밀은요? 8,000 이하에 2,700. 광역시는요? 6,000 이하에 2,000.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에 1,700. 요거는 이제 시험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는 반드시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냐를 확인해봐라. 제가 교재에다가 이제 저번에 거와 이번에 거 두 개만 올려놨지만, 이게 84년도부터, 이게 주택임대주택보호법이 84년도부터 했거든요. 84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박스로다가 이렇게 인터넷 돌아다니는 게 많아요. 이제 그거를, 그럼 어떻게 다 기억하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저당권 설정 시점에 것이 적용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인터넷 돌아다닌 거 하나 뽑아서 프린트 해놓은 다음에 책상 속에다 넣어놓으세요. 유리판 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저당권, 자, 임대차 할 때 저당권 설정 시점을 딱 봐서 몇 년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연도 거를 찾아서 보면 되죠. 굳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면 돼요. 공부용은. 자, 그러면 이제 324페이지 보죠. 자, 임대차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랬죠? 다만, 2년 미만의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요? 누가? 네, 임차인은.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일단, 보호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보호되는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임대차 기간이 보호되죠? 보호되는 기간은 몇 년이다? 2년. 2년이다. 근데 만약에 1년 계약체결 합니다. 그럼 1년 계약체결 하면 2년으로 본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 자, 그 1년의 기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두 가지를 주장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일단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지금 계속 보면 이게 보니까 누구한테 계속 유리해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굴 위한 법이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임대인에게 유리한 게 아니죠.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라고 합니다. 항상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줘야 돼요? 임차인에게 유리한테 해석한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계약해지 묵시적 갱신 나오죠. 계약해지. 자, 임대인은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 임대인은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 그 다음에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면 돼요. 해지 통보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해지 통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지나가죠. 아무 표시 없이, 아무 표시 없이, 이게 묵시예요. 아무 표시 없이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예, 일단은 갱신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자,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그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예, 2년으로 본다.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돼요? 또 살 수 있는 거죠.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면 2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지금 325페이지 지금 또구나 2번 부분에 하는 거죠. 자, 일단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기간 안에는. 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몇 개월이 지나면 회로 발생한다? 예, 3개월이 지나면 회로 발생한다. 이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증금을 준비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보증금을 준비할 기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게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 하더라도 자, 내일 나갈 거니까 나 보증금 내주시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뭐 돈 싸놓고 있는 것도 아니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이라는 기간을 뭐예요? 보증금을 준비할 기간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제도 한번 보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임대인한테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데 누구한테 해달라고 신청하냐면 법원에. 법원에다가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 이렇게 하느냐?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자, 이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보증금 달라고 줘야죠. 근데 보증금 안 주죠. 그러면 자,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때는 그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럼 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럼 유지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살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럴 때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예, 네, 여기 대항력이 없어져 버리죠. 나가는 순간에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럼 대항력 없어지는 순간에 뭐도 없어져요? 예, 네, 우선 면제권. 확정일자 효력도 없어져 버리죠. 이거는 뭐가 있어야지만 효력이 유지되는데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유지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이 주택이 경매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대항력도 없어졌고요. 우선 면제권도 없어졌고 졸지에 나는 맨 꼴찌에서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자,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는 원래 민법에 있는 거예요. 임대인과 같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될 건데 이거를 특별법에서는 어디다가 부탁하는 거냐면 법원에다 부탁하는 거야. 나 돈 못 받았으니까 임차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부탁합니다. 지방법원 지원 신고문 부탁을 하면 자, 이 법원에서는 이걸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어디로 연락합니까? 등기소로 연락하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죠. 법원에서 등기소로 연락해서 등기하는 것은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예, 촉탁 등기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촉탁 등기로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제 기존의 대항력 없어져도 대항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항력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임차권 등기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자, 요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자, 신청했을 때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고할 수 있고요. 비용 좀 나옵니다.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는요. 자, 그러면 이제 그 326페이지 보면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오는 거예요. 차임 증감 청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감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감액 제한은 없는데 어떤 뭐가 제한 있다?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자, 증액 제한인데 증액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데 일단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해요. 계약 체결은 1년을 못하고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증액할 수 있는데 얼마로 증액할 수 있다? 20분의 1. 20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5%죠. 20분의 1, 5%. 5%로 증액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감이 안 올 거예요. 자, 지금 월세, 보증금은 이제 보증금 또는 차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데 보증금 놔두고 월세만으로 증액해 보겠습니다. 월세가 지금 50만 원짜리 살고 있어요. 50만 원짜리 살고 있는데 증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까지 증액할 수 있어요? 예, 2만 5천 원. 50만 원에 5%면 2만 5천 원이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만 하죠? 예, 그래서 잘 안 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별, 쓸모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자, 재계약 시, 그 다음에 또 쌍방 합의 시. 이때는 어떻게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재계약, 이 5% 제한 규정은 언제 적용되지 않는다? 재계약 시. 쌍방 합의 시. 자, 재계약 시. 여러분이 2년 계약 체결했죠? 계약 체결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재계약하죠? 그때 5% 적용 안 되니까 왕창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주택임대차 들어갈 때 1년 만에 월세 올려달라는 소리 거의 안 하죠. 괜히 뭐 법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때 2년 딱 되자마자 그때 어떻게 해요? 예를 50만 원이면 70만 원 올려줘 그래요. 그럼 70만 원 올려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싫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되죠. 이제 이게 재계약서.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거의 쓸모가 없고요. 또 쌍방 합의시. 자,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올려달라 그래요. 뭐 그 굳이 저 중간에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올려달라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를 60만 원 올려, 10만 원 올려줘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얼마밖에 못 올린다? 2만 5천 원 못 주겠다는 거예요. 예, 네, 이제 따져야죠, 법 갖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집중하고 싸움 나죠? 그러니까 후환이 두려워서 어떻게 돼요? 그럼 올려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 올려줘 그랬습니다. 그럼 올려줄게, 그러면? 예, 네, 합의된 거죠.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요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쓸모 있는 규정은 아니에요. 어쨌든, 자, 증액 제한 얼마를 한다? 5%.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했습니다. 월세로 다 전하는데요. 월세로 전하는데, 이때 산정률을 제한합니다. 월세 산정률 제한합니다. 자, 연 몇 프로와? 10%와 한국은행 기준리에 뭐를 더한 거? 3.5를 더한 거. 그 중에 낮은 거, 높은 거? 예, 낮은 거. 자, 보죠. 지금, 1억에 보증금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앞집 주집 다 이제 월세 받으니까, 아, 우리도 이제 월세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보증금 좀 남겨둬야죠? 4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하고, 6천만 원을 어떻게 한다?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다음 달부터 뭐죠? 월세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산정률, 월세 상한액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연 몇 프로가? 10%.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얼마를 더해요? 3.5를 더해서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자,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입니다. 적어놓을 필요 없어요. 적지 마세요. 괜히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10월 달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제시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1.5%가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인데 여기에 얼마를 더해요? 3.5를 더하죠. 그럼 뭐 몇 프로예요? 5%죠. 자, 5%와 10%에서 낮은 거니까 5%가 적용되겠죠. 그러면 자, 6천만 원 곱하기 얼마? 5% 하면 자, 월세 상한액 얼마예요? 자, 전환되는 금액에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얼마? 30만 원.
그렇게 해서 암산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순간적으로 나누기 10을 한 거예요. 자, 요게 5, 6, 30, 300만 원이죠? 300만 원까지는 계산을 잘해놓고 나누기 10을 했습니다. 10 하면 안 되죠? 그럼 나누기 뭐예요? 예, 10이 해야죠. 아까 어떤 분이 답 나왔던데 25만 원. 자, 암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암산할 때 보면 순간적으로 틀리게 암산해놓고 나서 다 맞다고 끝까지 일단 생각하고 갑니다. 나중에 언제 발견하냐면 채점하고 나서 발견해요. 어, 이상하게 왜 틀렸지 이거? 근데 나중에 계산해보면 아, 이게 암산이 잘못된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25만 원. 이게 월세 상한액이에요. 계산 문제가 한번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월차임 전환 시 산전의 제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하는 부분 보세요. 임대차 정보 제공 이제 몇 가지만 더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임대차 정보 제공 자 327페이지에요. 맨 밑에 주택의 임대차의 이해관계는 자는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그런데 자 그 328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체결하는 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그 주택의 이해관계자에 해당 안 되죠. 아직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했죠. 그러면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거기 보세요. 자, 얘는 아직까지 이해관계자는 아니죠. 그러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다음 파트 딱 한 번만 하고 일단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29페이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요. 자, 우리는 최우선 변제 있죠? 그거를 심의하는 거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임대차 분쟁이죠? 그 분쟁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군데인데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필수적으로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시도에, 특별지방시도죠? 시도에 둘 수 있다. 지금 경기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가 진짜 일단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각각 의무적으로 일단 두고요. 시도에는 둘 수 있다는데 둘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는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는 뭐 하느냐? 분쟁과 관련된 부분 심의하겠죠? 그래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거 임대차 기간, 그 다음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이라든가 유지수선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정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구성을 보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자 몇 명이에요? 일단 몇 명 이상? 5명 이상. 5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데 보면 숫자가 왜 이렇게 큰 폭이 차이가 나죠? 보통 보면 몇 명 이상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저기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7명 이상 11명 이내 이런 식으로 숫자의 폭이 좀 적어요. 그런데 보니까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5명 이상 몇 명이에요? 30명. 이렇게 폭이 넓은 이유가 자 시도에도 둘 수 있죠? 거기는 아무래도 규모가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규모를 폭을 갖다 유두리 있게 일단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밑에 보세요. 위원 중 5분의 이상은 판검사 변호사로서 몇 년산 취직한 사람? 예, 유년산 취직한 사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위원 중 5분의 이상은 판검사 변호사로서 6년산 취직한 사람 이어지면 됩니다. 숫자 5분의 2. 그냥 판검사 변호사 몇 년? 6년. 이런 숫자들 한번 구분을 해 보시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 있죠? 위원장은 판검사 변호사로서 6년선 재직한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제 계속 뭐가 나오냐면 몇 군데서 판검사 변호사로서 몇 년선 재직한 사람? 6년선 재직한 사람이 계속 나와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3년인데요. 그 시어서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조정부는 그 동그라미 3번이죠.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부서입니다. 조정부로 구성되는데 이때 조정부에는 판검사 변호사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1명 이상이 꼭 포함이 되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31페이지 보세요. 쭉 넘어가서 조정의 신청 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번에 조정의 신청 있죠?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에 소재하는 공단 또는 시도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일단 요 문구 잘 보세요. 지금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누가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누가요? 당사자라 그랬죠?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어떤 이런 문구가 있다면 자, 당사자 또는 그 위임받은 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위임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분쟁 조정 신청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 당사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임차인하고 임대인 둘이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쟁 조정 신청을 못 해요. 근데 이걸 왜 배우느냐? 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하지도 못하면서 왜 배우느냐? 예, 계약서 써줬으니까 혹시 분쟁이 발생하면 이런 곳이 있으니까 가서 분쟁 조정을 한번 받아봐라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 배우고 작년에도 이게 문장 한 문장이 나왔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뒤로 넘어서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죠. 332페이지 보니까 처리 기간 나와요. 니은 부분에 조정 절차 및 조정 7번에 있죠? 그 니은 부분에 처리 기간 나오는데 자, 처리 기간은 며칠이에요? 며칠 이내 분쟁 조정 마쳐야 된다. 예, 60일 이내. 6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며칠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0일. 예,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을 해 봤고요. 이 분쟁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쭉 한번 나중에 읽어 보면 돼요. 작년에도 한 문장이 나왔고요. 아마 올해도 분쟁 조정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간단하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세 가지 할 겁니다. 주임법 했지. 상임법,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경매 실무 할 거예요. 아마 매수청 대리 부분은 아마 다음 파트에 하기로 하고 경매 실무까지 하면 아마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